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말도 듬지 마시고요. 돈을 너무 아끼는 남자. 아니야 아니야 이쁜 목소리 해달라고요. 돈을 너무 아끼는. 이쁜 목소리로 해달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해 빨리. 돈을 너무 아끼는 남친 궁상 맞은 건가요? 그냥 들으시죠. 네. 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랑 연애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잠깐! 사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전제 깔고 갈게요. 이게 된장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연을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남녀 떠나서.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남친이 너무 돈을 아끼는 것 같아서 약간 궁상맞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연애 초반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돈을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친은 돈을 벌고 있고요. 남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옷을 사도 엄청 싼 2만원짜리 티만 사요. 처음에는 알뜰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언젠가 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옷들도 좋다면서 만져보더라고요. 뭐 이건 그렇다 쳐도 어딜 가면 꼭 값을 깎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신발을 사러 갔는데 할인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나. 정찰제인 곳에 가서 6만원짜리를 못 깎아준다 했는데도 기어코 5만 5천원을 점원한테 지워주고 나옵니다. 같이 안경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3만 5천원짜리 안경을 계속 깎아달라고 점원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엔 사은품만 받아왔네요. 계속 점원이 안 된다고 이건 값도 싼 거라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저러더라고요. 전 민망해서 옆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때 안경테 10,000원, 안경알 2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비싸면 궁시렁거려요. 데이트 비용은 덫치는 아니더라도 남친이 밥을 사면 내가 차를 사고 제가 밥 살 때도 있고요. 또 어딜 가서 뭘 사면 그렇게 덤으로 주는 거 없냐, 사은품 없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남친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최소 200은 넘게 법니다.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이 연애 때도 이런데 결혼하면 돈도 제대로 못 쓰겠다 싶어서요. 또 얼마 전에 제가 40만원대 가방을 샀거든요. 제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직장 다니니 제 돈 주고 몇 달 고민해서 산 건데 남친은 네 나이에 아무거나 들고 다녀도 이쁘다, 왜 샀냐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남친이 나이도 좀 있고 해서 브랜드 가서 좀 좋은 옷 사서 입으면 오래 입고 좋잖아요. 자켓류 같은 거는요. 근데 그런 거는 비싸다면서 자꾸 보세집에서 사더라고요. 저도 보세 입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10,000원짜리로 깔린 티셔츠 그런 거 사와서 싸다고 좋아하고 브랜드도 세일하면 1-2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무조건 비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보세에서 산 산티나는 자켓 5만원짜리 입은 거 뭐고 쭈구라고 옷맵이 안 나는데 한숨 나오더라고요. 아 길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제가 브랜드 옷 사준다 해도 사치라면서 싫대요. 돈을 못 벌어서 못 사는 건 이해하는데 아 이건 돈 없는 20대가 멋부리려고 입은 옷 같더라고요. 옷은 취향이지만 왜 점원이 안 된다고까지 했는데 끝까지 깎는 거 보면 정말 정 떨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남친이 많이 알뜰한 건가요? 야 이렇게 했는데 한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있다가 남친이 미안 내가 그동안 많이 억척스럽게 굴었지 이러면서 자기 이 가방 꼭 갖고 싶어 했잖아. 600만원짜리 가방을 딱.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가방 한 200만원짜리 사주면 달라지는 건가? 이야 저는 근데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봤는데 네 억척스럽다고 하잖아요. 좀 약간 좀 많이 깎고 좀 경제적으로 살려고 좀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500원 아끼려고 버스 안 타고 걸어가고 막 이런 근데 어때요?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죠. 그 막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데서 소리 큰 소리 내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근데 제가 그래서 나도 이런 나니 그래요? 저는 나도 이런데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하진 않고 다른 걸로 좀 화가 날 때는 엎어서 제가 그 저희 고모부랑 뉴욕에 그 이렇게 저기에 타임스퀘어에 한 골목이 다 다이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보석상 파는 블럭이 있어요. 거기서 고모랑 가서 고모가 그때 한국 돈으로 한 700만원 정도 되는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 그랬는데 다이아 이거 사자 이거 삽시다 이랬는데 700만원을 불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고모가 300에 주세요. 그랬거든? 300이 주세요. 그러니까. 주가 팔아요. 총 안 맞았어요? 근데 거기가 네. 도매상이거든요. 원래 아. 딜이 돼. 가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을 그은 거구나. 약간. 고모부한테 여기는 원래 할인 그 받는 데야.
내가 딜할게 그러면서 300을 부른 거야. 아저씨가 안 팔아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모가 파세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한 30분을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사모님 제가 450까지는 드릴게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가잖아. 안 사요 그러고 나간 거야. 아 주자마 나간 거야. 그리고 고모가 한 바퀴를 돌고 모든 보석상을 다 가보고 다시 와가지고 300에 주세요. 보통 높여 부르잖아요. 300에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그 가격 못 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모부한테 아 사모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300엔 못 판다고 그러니까 고모부가 뭐랬는지 알아요? 왜 내 마누라가 얘기한 건데? 이야 300이 줘 내 마누라가 얘기한 건데 뭐 이야야 아까 그러니까 편들어졌단 말이야. 되게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 마누라가 얘기한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우리 고모가 되게 창피해서 난 떨어져 있었거든. 어. 결국에 400에 사갔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서로 흥정해서 사야 될 경우에는 딱 미니멈을 쳐놔야지 그 중간 가격을 살 수 있잖아요. 중간 가격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근처네요. 가격. 미니멈 근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 그리고 아프리카 원가네요. 그리고 원서 팔 때 네. 고모가 그 다이아 반지를 400만 원에 사서 들고 이거 판 사람 못 믿겠다고 자기가 아는 보석상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 보석이 얼마짜린지. 근데 그것까지는 해도 상관없지 않나? 근데 700만 원 훨씬 넘게 불렀어. 아... 그 밑으로는 못 산다고. 진짜 좋은 거 되게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고모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이 자기 와이프 편을 들었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어렵고 저는 사실 다른 경우에 다른 고모랑 다른 데 갔는데 마켓에 갔는데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니트를. 근데 다른 물건 보느라고 이 니트를 놓고 잃어버렸어. 고모가 저만한테 가더니 물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님이 정치하셔야겠네. 그래서 물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잃어버린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다 얘네들이 책임지는 거라고. 어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홈플러스에서. 아 그래요? 핸드폰을 내 그 친척들이 놀러 와가지고 고기랑 내 쌈류 있잖아요. 그거 살 때 우리 쌈류 담느라고 누나랑 내 친척들이랑 핸드폰을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까지는 우리가 홈플러스에다가 그냥 혹시 핸드폰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물어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치. 근데 그거를 거기 있는 점원이 확인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점원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물어내야지. 그건 물어내야지 당연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받을래 막 이런 저런 하다가 새 핸드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진짜로 홈플러스니까. 왜냐면 거기서 약간 그 매니저라고 하나 그 되게 지점 부지점장이 네. 오기 전에 네. 약간 그냥 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말을 좀 재수없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이게 말빨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지. 딱 그 순간 듣는 순간 빡 너무 치는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질렀어요? 예, 질렀죠. 논리정연하게 질렀죠. 그랬더니 지점 부지점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새 핸드폰으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희 그때 친척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받는 게 정상. 그런가요? 내가 잃어버린 니트는 받는 게 정상은 아니고. 아 그런가? 근데 결국엔 저는 그 고모가 싸워서 니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니트를 찾았거든요. 네. 똑같은 니트 두 개를 들고 하나 팔면 되겠다. 똑같은 니트 두 개를 들고 집에 오는 동안 네. 오기 전까지도 저는 그 고모랑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모가 실제로 창피하나요? 네. 창피해요. 네. 근데 너무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이 맞으면 오히려 내가 먼저 싸우겠는데 상식을 넘어서면 난 700만 원짜리 그 물건을 300만 원에 사겠다고. 와 근데 저는 반도 안 되는 가격이. 이 사연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 얘기예요. 저 진짜 이러거든요. 아, 이런다고 오빠가 이래요? 저 물건 살 때도 거의 웬만하면 깎고. 여기 이분은 의상을 사러 가서 뭐 보세를 위주로 저 거의 보세 옷밖에 안 입어요. 아니 의상을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보세도 사고 그것도 깎아요. 아 이거 35,000 아닌 것 같은데 형. 아 나도 깎아줘요. 보세는 깎아 나도. 당연하죠. 그걸 제 가격에 부른다고 그 돈 주고 사면은 그게 바본데. 저요. 정찰제요. 폼생폼 싸시네요. 아니에요. 왜 안 깎아요? 불편해서요. 지금 점원이 저보고 그 손님 맞을래요 할까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걸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돈이 없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 아껴서 알뜰살뜰 쌓아놔야 되는데 돈이 돌아야 돼요. 진짜 아. 보세는 90회 이상 주고 파는 거예요. 제 친구가 밀리오레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같이 밤에 시장을 간 적이 도매 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따라서 한 장씩 샀는데 반 가격이에요. 진짜 딱. 그러니까 우선 걔네들이 던져놓는 가격은 깎을 것까지 예상하고 던지는 가격이란 던지는 말이에요. 거예요. 저는 근데 쇼핑몰을 했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알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사요.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남이랑. 그래서 깎을 만큼 저는 이 남자도 싫고 이 남자도 싫어요. 깎을 만큼 깎아놓은 인터넷을 사요. 옷은 뭐 주르기 해서 주는 거 입어요? 로반 정찰제도 깎는다고요? 정찰제라는 게 예를 들면 뭐예요? 아, 얘 가격 써 있는 거지 이렇게. 다 가격 예. 네. 보세는 안 써 있죠? 옷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써 있는 거 깎는다.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가격이 써 나이키 가서 깎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깎단다고. 그런데 그래서 가격이 손에 깎는다고. 쥐어진 데잖아요. 아, 이거만 받아요. 아, 이거만 받아. 이거만 받고 해. 아, 이거밖에 없네. 나 이거.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정찰제. 예. 네. 그게 이제 상한선이다. 진상이지. 상한선이다. 진상이야. 사실 그걸 제외하면은 오히려 결혼할 때 더 심해질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 결혼할 때 검소한 남자 낫지 않나요? 그럼 어느 정도? 검소한 남자.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 이런 정찰제에서 깎고 이런 선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이거 그러면 완전 베스트지. 좋죠. 그러면은 이런 남자보다는. 근데 이게 정찰적인 곳에서 깎으면 만약에 나이키 가서 깎았어요. 네. 그러면 9만 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8만 5천 원을 지어주고 도망 나왔어. 나 같으면 신고할 거야. 근데 그러면 점원은 팔았다고 9만 원짜리 팔았다고 올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 서버에 올려야 얼마 물량 계산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에 8만 5천 원밖에 없어. 그럼 점원이 그럼 어떡하지? 나이키로 바로 차버려야 하나? 나이키 자세로? 5천 원을 내 돈을 보태야 되나? 근데 재고가 빈 거랑 그 캐셔에 있는 돈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넣어야 채워야지. 자기가 채워야 되나? 나 당연히 신고하죠. 이건 신고예요. 그래서 알바들이 이런 거에 되게 좀 고충이 있어요. 알바들이 이런 거 속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면 가게에서 대충 깎아주고 애들이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보세는 주인이 직접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브랜드 제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바 직원이다 보니까 깎아줄 수 이런 권한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 돈으로 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이거네. 사실 6만 원짜리에서 5만 5천 원 지어주고 나온 게 왜 뭐하러 5만 5천 원을 5천 원만 주고 나오지? 6만 원짜리 6만 원 그래? 그럼 200원 딱 주고 나오는 거야. 막 도망가는 거야. 5만 5천 원 주고 나오면 손님 안 되는데 5천 원 주고 나오면 경찰에 잡혀가요. 5만 5천 원 줘도 어차피 신고는 한다며. 어차피 줄 거면 조금 줘야지. 둘 다 똑같아. 그래요? 500원짜리 하나 주고 나오면 되지. 그리고 이 남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또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사면 이 사은품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안 사고 사은품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아줌마네 아줌마 약간. 우리나라 아줌마 스타일이네. 억척스러운 거. 좀 억척스러운 게 있네요. 근데 그거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님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마트를 다니시거든요. 마트가 대형 마트가 집 마트 이렇게 있으면 저쪽 마트 가서 가요. 여기서 제일 싼 거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싼 거 사고 이렇게 집으로 와요. 양손이 엄청 무겁겠죠. 근데 그거를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걸어서요? 네.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시간을. 네. 그게 결국에 총 액수로 치면 만약에 10만 원을 치자면은 한 3천 원 정도 싸요. 아 그럼 어머니의 뭔가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와 뭐 이렇게밖에 이렇게 원래 포장을 하는데 포장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진짜 방금 얘기했던 게 그냥 공감 버스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버스까지 그러니까 버스 탈 수 있는데 버스 안 타는 거는 좀 억척스럽고 저는 원래 집 앞에 마트가 있어도 홈플러스 가서 사거든요. 제가 홈플러스 VIP잖아요. 원래 싼데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적립금이 5%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억척 같은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네, 혼자 몰래 그러는 건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 그때 회의한다고 홈플러스 중독자네 진짜. 저기 이제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사왔잖아요. 네. 아 네. 봐봐요. 감동이었지. 아니 보세요. 바나나 우유가 4개짜리가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4,800원이에요. 네. 근데 50m 걸어간 슈퍼에서 4,000원이에요. 저는 50m 걸어간 슈퍼에 사오거든요. 아 그 정도는 당연하지. 너는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차이라니까. 800원 어디다 쓸 거예요? 나도 800원 어디다 쓰진 않아. 나 800원씩 모아서 오토바이 살 수 있으면 한 달에 택시비만 30만 원 나와. 근데
그렇다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작은 돈 아껴서 스트레스 받고 큰 돈 쓰는 데서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큰 돈 아끼는 데 신경 쓰는 게 낫지. 이거 구멍 뚫린 물독이었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 그게 아니. 맞아. 신경을 쓸 거면 큰 돈, 그러니까 만약에 10이라는 신경을 써요. 그러면 큰 돈을 줄이는 게 단위가 더 크지. 작은 돈을 줄이는 거는 만약에 퍼센트 단위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내가 1에 노력을 하면 네. 1%가 줄어. 그럼 큰 쪽에서 1% 줄는 게 많잖아요. 네. 큰 거에서 신경 쓴 게 낫잖아요. 오빠 말이 다 맞아요. 진리요, 기류요, 생명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얼굴이 말의 완성이죠. 네. 얼말왕. 인생의 완성은 네. 얼굴이에요. 네, 맞아요. 인생의 완성은 뭐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통장 잔고 얼마 있다고요? 없어요. 화수분 바가지. 네. 알겠습니다. 내 적벽돌을 시켰는데 아직 안 오네. 저도 약간 그런 방금 얘기했던 대로 때리고 싶어요? 적벽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저도 약간 이런 검소한 스타일이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연에 보면 여자친구가 40만원대 가방 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거를 한 3년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40만원대까지는 이해해. 네. 근데 400만원대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여자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물어보니까 살만해. 40만원짜리가 됐던 250만원짜리가 됐던 250만원짜리 값어치를 하면 사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은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좀. 저같이 검소한 사람이 봤을 때도 좀 많이 과한 좀 이분은 좀 과하긴 하죠. 근데 비싼 걸 사서 비싸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싼 걸 사서 싼 건 싸다고 비판하면 돼. 이 여자분은 반대로 하면 되지. 남자분이 40만원대 가방 여자가 40만원 가방 샀는데 그냥 아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뭐하러 사냐고 이렇게 하면은 오빠 나이에는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왜 그런 거 입고 다녀? 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헤어져인데? 응? 그러면 헤어져요. 왜 헤어져? 극단적이야. 헤어질 여자였으면 시비 튀고 다니는 거 아니지? 헤어질 여자였으면 40뭐 아무거나 들어도 이쁜데 왜 그런 거 사냐 그러면 네가 안 사주니까 만나 내가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40만원짜리 사는 거 아니야. 400만원짜리 안 사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헤어지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말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갑자기 가서 우리 사귈래 하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맞다. 이게 아닌 말고잖아. 얘랑 헤어져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니까. 그렇지. 우리 사귈래? 우리 함부로 말 못한다고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 그래. 함부로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내 모든 말을 개소리로 만드는. 이게 내 말의 맨 앞과 맨 끝에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제 타이피를 압축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제로 1층에 있는 편의점 아줌마도 풀게를 편해하는데. 맞잖아요. 맞아 편해. 편해한다니까. 짜증나. 왜 편해하지? 송창수가 저번에 뭐야 저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넌 아니잖아 막 이러고 아줌마가. 나 아줌마가 나 되게 이뻐하시는데 이쁘다고. 그 아드님이랑 결혼. 아드님 봤어요? 아드님이 새벽 알바. 등치 오신 분.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그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드님이 그게 아드님이었구나. 아드님이 카운터를 보는데 왜 남자 두 명이서 온 거야? 네. 딱 봐도 고딩이야. 근데 애들 등치 있고 막 문신하고. 나 누군지 알아 걔네. 걔네 진짜 자주 와요. 고딩이지. 걔네 고딩인데 팔 문신한 애들 있거든요. 되게 자주 와요 편의점을. 이건 찾아보자 뭐. 네. 근데 걔네가 제가 딱 보았을 때는 이 남자 있을 때만 오거든요. 남자만 있을 때가 오고 이 남자 약간 모두 훔쳐. 아 진짜? 진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걔네 두 명이 들어가는데 내가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담배는 샀는데 제가 저 좀 바본 것 같아요. 그래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네.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근데 너가 이겨요. 문신 그거 싸움 못하는 애들이 걔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있어 보이려고 집에서 볼펜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저 좀 무서웠어요. 아차 내가 말 실수했구나. 왜요? 아니 그 남자의 두 명이 날 딱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엄청 무서웠다니까. 근데 이 가게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에요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그리고 주고 날 빨리 가라고 보냈어. 같이. 나만 먼저 나가게. 뭉클한 내용이네요. 네, 뭉클하네요. 네. 아니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도 못해요? 아 근데 무서웠어요. 한 대 맞을 기세였다니까요. 걔는 새벽 되지. 그때 새벽 2시 반인가 그랬어요. 아 본인이 네. 새벽 2시 반에 거기서 살 일이 있나?
아 위에서 그때 하여간 늦었어 막 혼자서 끝나고나서 딩가딩가하다 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냥 풀어준 거네요 일본식 아이들을. 안 근데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어요. 어쩔 수 없이. 왜요?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괜찮아요. 그쵸. 네. 근데 맞으면 어때요? 신고하면 되지. 그 막 코 같은 거 맞으면 공짜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엄청 심하게 맞아가지고 막 팔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칠 애들은 아니, 일찌감치 사고 쳐가지고 빵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근데 딱 봐도 미성년자였어요. 아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알지? 네. 아니 근데 자주, 미성년자 구분하기 좀 애매한 게 19살 12월 30일생하고 20살 1월 1일생으로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19살도 아니야. 엄청 어리게 생겼어요. 근데 등치 크고 문신 여기 이렇게 싹 했다니까요 그냥. 아 문신 얘기 왜 자꾸 해? 문신 먹으면 나이 빨리 먹어요? 아니 무섭다. 문신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아, 무섭다 무서웠다고요. 아, 무서웠어요 그래. 그래. 아니 낮게면 듬직한 형들 오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무서워요. 그럼 바로 불러야지.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니까요. 그 표정을 봤었어야 됐어. 일본신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한마디 했다고 뭔가 이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살만한 나라예요. 아, 제가. 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애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빠들 때문에. 왜요? 너무 강성. 그래 남 탓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아 좋습니다. 진짜 저희는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스타일이세요? 네. 아 예를 들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냥 못 넘어갔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쉬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 저는 고등학생 때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담배를 주지 않았던 점원에게 한마디 했다거나. 아 담배는 안 펴요 원래. 네? 안 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잘한다기보다 그런 거 좀 오지랖이 넓어서 지나가는 거지한테 꼭 돈 줘야 되고 할머니 계시면 저 멀리 계시면 내가 달려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예의가 바르네요. 매너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엄청 시끄럽게 전화하면 가가지고 너무 시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아까 그거랑 똑같아. 아까 고모부가 뭐 우리 와이프잖아. 네. 이렇게 남자친구 안 해주면 남자친구랑 바로 싸워. 아 그리고 바로 싸워. 오지랖 그러니까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관련된 거에서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 진짜 얘한테 방금 옛날 여자친구를 봤다니까. 내가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방금 본인이 뭔가 했던 것처럼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오지랖으로 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 그거 어차피 흡연구역에서 피는데 뭐 굳이 그럴 수도 있지. 너한테 담배기 오는 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 라고 하면 싸우는 거거든요.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남자친구의 해결을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맞으면 대신 맞아줘야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그 되게 그 뭐 러시아 형인데 또 러시아 형. 예. 네, 고쳤어요. 네. 일본 씨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형이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외국 사람 좋아하죠. 키도 되게 크고 백인 좋아요. 그 이름이 좀 길어요. 에밀리안 넨코 효도르라고. 아 네. 그럼 마음껏 그 형이 이제 옛날에 일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일 잘 안 하는데 이샹 예. 네. 얼굴 빨개진다. 싸움 잘하는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니까 그 형 동생도 있는데 몸빵 좋고 근데 막 뭐 그 형 지하철에 뭐 물 뭐 흘린 거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가서 닦고 있고. 아 진짜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그 형이랑 사귀면은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시켜도 돼. 아줌마 저기 닦아요. 아니 지하철에 막 물이 흘러있으면 본인이 가서 닦고 그런다고요? 아, 그럼 뭐... 네 자리는 왜 안 치워? 그게 또 이상해. 아니 네 자리에 있는 짐이 계속 앞쪽 왼쪽으로 넘어오고 제가... 있잖아. 오지랖... 아, 자리가 토하고 있다니까요? 자리가 내 밑에 여기 후지산이야 후지산. 모니터 폭발해서 모니터 쪽 발 쪽 다 넘어와가지고 내 밑에 발이 뜨끈뜨끈해요.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꾸역꾸역 넘쳐. 근데 남의 일은 오지랖이 넓고. 네. 아 진짜 피곤하다 스타일. 손이 많이 가요. 빠른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제 예전에 그 막 그 뭐지? 아 이런 데서 예. 그 형도 있는데. 누구? 되게 빠른 형. 누구 손아치? 아니 그 형은 저기 뭐야 저기 어디지? 그 형 고양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씨예요 우씨. 남양 우씨인데 네. 우사인 볼트라고 되게 빨라요. 그 형은 치우는 것도 되게 잘하고. 대충 예상이 돼갖고 재미없어요. 아 미안해요. 그게 예전에 제가 막 끝나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자메이카구나? 택시 앞으로 구견제는 빗돌오빠, 네. 인드라오빠, 쿨게이 이렇게 합시다. 왜요?
아 이제 왜요? 거기에 고정 게스트 기밀문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4 그래요. 끝났어요? 고쳤어요. 네. 뭘 고쳐요? 오지랖? 네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 고쳐서 방금 전에 어제까지 맞으려고 맞을 뻔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 그러네? 고딩 아 그거 네,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 고등학생인지 확인은 안 됐어요. 제가 생활의 지혜인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니에요? 이거 담배 사셔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험악해지죠? 가서 문신 어디 사셨어요?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얘기 그런 걸로 넘어가 스무스하게 가방 이렇게 쓱 쓰다듬어 주면서 아 근데 잘됐다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고등학생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세게 해야지. 우리 엄마가 말해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뭔가 맞을 것 같으면 광년이인 척을 하래요. 이러면서 늦었어 야 늦었어 이미 늦었어. 바나나 우유한테 대고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교 햄버거 아니에요? 난 초등학생인데 막. 야 얘 치워 얘 치워. 자 오늘 아 일부다 오늘 좋다 야 오늘 좋아 아 이런 좋아.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네. 머리, 장수하겠어 실물민 김일분과 함께하는 국립연예 재활원 장수하겠어 좋아 좋아 우와 빨리 끝 네 저희는 국립연예 재활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명언 있죠 네 네 2부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란 것이 아니라 둘을 주고 하나를 바란 것도 아니다 아홉을 주고도 미쳐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라고 와 네 브라운씨께서 얘기하셨네요. 연애는 여러분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 한마디 뭐. 한마디 하는데요. 그 저 움짤 만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 움짤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네, 그거 네. 갠서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함께해요. 뿅!